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역학이라고 하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요. 역학에도 여러 세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뭐 고용 불안, 차별, 낙인, 뭐 주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회역학자입니다. 마침 그때 제가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주말마다 코로나 검진을 계속 하고 있었었어요. 의료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연락을 받고 가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태원에서 그 코로나19가 터졌던 거죠. 그랬을 때 고민이 됐던 것들은,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들은 낙인이나 차별 문제로 인해서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측정되지 않은 감염병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인권이 가장 최선의 방역이 되는, 낙인 없이 차별 없이 오셔서 누구나 검진을 두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방역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검진을 받으러 오시기를 도두는 글들도 쓰기도 하고 실제로 검진에 참여하기도 했던 거고요. 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실은 검진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검진을 하다 보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분들의 안타까운 사연 같은 걸 들을 때가 있거든요. 겨우겨우 힘겹게 시작한 어떤 소규모 사업, 뭐 영세업자, 겨우겨우 몇년 동안 돈을 모아서 시작한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서 힘들어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이게 방역이 필요하니까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삶이 너무 막막해 하셨던 분들이 호소하는 이야기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저를 알아본다기보다는 제 책이 여기저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픔이 길이 되려면 같은 책의 경우는 어떤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된 지 40년이 넘었고, 왜 동성애의 낙인을 찍는 게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고 어떤 자신의 생각에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퀴어 퍼레이드나 이런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소수자 옹호 활동, 인권 운동에 함께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실은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못한다는 거. 사회적으로 저는 아픕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어떤 이야기냐면은 되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걸리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런 분들은 곧바로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생계가 이태로운 사람들, 걸리면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본인이 걸렸을 가능성조차 말하는 게 두렵고 그리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해야 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에 오히려 소득 격차는 증가했다는 정부의 통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재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이 재난은 누군가에게 더욱더 가혹한 재난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어떤 집단이 더 코로나19에 많이 걸리고 많이 죽는가. 이런 측면에서 건강 불평 등이 오히려 악화되는, 심화되는 계기일 수도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어로 discrimination이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unfair treatment거든요. 부당한 대우. 타인에 대해 그 사람의 어떤 출신 때문에 그 사람의 무언가 때문에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실은 어법상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배려하지 않은 대우를,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타인에게서는 안 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워낙 많은 차별들이 일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인 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은 이런 차별들로부터 어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시정 요구도 하기 어려웠던 많은 소수자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몇년 전에 MIT 대학 졸업 연설에
애플 CEO인 팀쿡이 가서 졸업 연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애플의 CEO인 팀쿡은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거든요. 팀쿡의 졸업 연설을 두고서 누구도 동성애자인 팀쿡이 한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뛰어난 경영자였던 팀쿡이 동성애자였던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만의 유명한 해커였던 지금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오드리 탕이나 혹은 팀쿡과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의 많은 소수자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낙인과 싸우니라 10대의 진을 빼게 돼요.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비축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거꾸로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해서 그 차별이 존재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수많은 기회들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한국 사회가 갖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일까? 이런 맥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딜레마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딜레마는 그런 거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비참하다, 소수자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제가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종종 훌륭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현실은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현실이 얼만큼 처참한지에 대해 말을 함으로써 어떤 명예를 얻게 되는 자리, 그런 위험성이 가득한 자리에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연구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은 그런 것이 내 무대라고 하면은 이 무대와 어떻게 긴장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가서 그분들에 대해 연구를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 집단과 갖고 있는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목소리를 충분히 연구로 담는다고 하는 것들은 설사 그것이 통계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양적 데이터 연구를 할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상처에 대해 글을 쓰고는 제가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고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